강원 브리핑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5시 35분쯤 양양군 강현면 전진리 설악해변에서 벼락이 내리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30대 남성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해변에 벼락을 맞고 여러 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부상자들을 구조한 뒤 병원으로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7시 30분쯤 속초시 오징어난전 부두 인근 해상에서 20대 남성 2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바다로 뛰어들어 이들을 구조했으며 한 명은 의식이 있었지만 다른 한 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10시 5분쯤 홍천군 화상대리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굴삭기가 도로 옆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9살 A씨가 가슴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요즘 SNS에서 많이 보이는 해시태그인데요. 혹시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영어로 풀었으면 going gray, 즉 흰 머리를 변해가는 걸 그대로 둔다는 의미입니다. SNS 검색창에 going gray를 치면 환하게 웃고 있는 흰머리의 여성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성들의 나이는 이르면 30대부터 90대까지 다양합니다. SNS 이용자들은 인종과 국경을 뛰어넘으며 이 사진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감을 표시하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흰머리를 가리기 위해 애썼던 과거에서 벗어나 나이 들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를 당당하게 여기기 시작한 여성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제 흰머리는 더 이상 노화의 상징이 아닙니다. 변화를 당당하게 받아들이고 온전한 나에 집중하며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키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요즘 웰 에이징,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화 여정에 관심이 많다고들 하죠. 시간이 지나며 흰머리가 나는 건 어쩌면 당연한 흐름입니다. 누군가는 흰머리를 신경 쓰며 없애버리고 싶어 할 때 누군가에게 흰머리가 나만의 멋과 분위기를 표현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죠. 후자로 살아갈 때 좀 더 건강하고 당당하게 노화를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동해시가 오는 7월 12일부터 8월 20일까지 관내 6개 해수욕장을 운영합니다. 망상 해수욕장 물놀이 구역은 170m를 연장합니다. 또 시민 프리존을 망상과 추암으로 확대하고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는 물놀이 시간을 저녁 7시까지로 연장합니다. 특히 시민 프리존 무료 파라솔 대여와 망상 샤워장 요금 카드 단말기 설치, 어린이 물놀이 시설 등도 운영됩니다. 원주 한라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2023년도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까지 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해 기업과 연계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모빌리티 분야 소프트웨어 인재를 양성하는데요. 또 창업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1회 강원특별자치도 특산음식 요리 경영대회가 13일 춘천 삼악산 호수케이블카 주차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총 23팀이 참가해 특색 있는 지역 대표 음식을 발굴할 예정인데요. 대회 입상자 5팀에게는 상장과 상금이 수여됩니다. 평창군이 오는 20일까지 관내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을 점검합니다. 우선 영농기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해 수리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장마와 집중호우를 대비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함께 진행할 방침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원 브리핑이었습니다.